기도드립시다. 모든 것을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범죄 타락하여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서 죽었던 저희들을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이 죄인 교수들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려고 대신 죽어주시고 대신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 책을 받아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사 열매를 맺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만대를 정하셨고 정하신 대로 안 되는 것이 없고 천지는 변해도 예수님의 역사는 100% 성경대로 성취가 되어 아버지 나라 우리가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함께 누리게 해 주셨나이다. 이 아침도 예루살렘의 지하학성에 대해서 낱낱이 자세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우리가 모르는 이 패역성, 선악과의 질이 이피 속에 들어와서 타락이 되어 있고 쓸모없는 썩을 몸이 됐지만은 여호와의 세일의 교훈이 들어와서 이 죄를 다 녹여버리고 변화를 시켜서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 잘못이요. 모든 우리 책임인데 예수님이 대언자로 오셔서 화목제사로 속건제물을 드림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고 진리로 구원을 받았나이다. 감사합니다. 남은 여생은 말씀을 묵상하고 시온산을 향하여 쫓아가는 백마 용사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9장입니다. 19장은 파기의 상징인 솔로몬 성전의 멸망을 지금 예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오지병을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을 데리고 하시드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무릇 그것을 듣는 자의 귀가 진동하리니 여기 하시드문은 일본의 질그릇 조각의 문인데 흰놈의 아들은 흰놈이라는 사람이 골짜기 산을 가졌는데 므낫세 같은 사람들이 아하스가 우상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섬기는데 우상 골짜기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를 살육의 골짜기라고 6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사람 살리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귀신이 들어서 왕들을 지배할 때 반대로 갑니다. 사망의 길을 생명의 길로 착각하고 반대로 갑니다. 지금도 이사야 5장 20절 같이 쓴 것을 달라 그러고 어둠을 비추라고 반대로 가겠습니다. 그 구약 시대에 들의 뱀이 집을 공격해서 동산 안에 사는 아담의 가정을 공격해서 죽였습니다. 그 들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참포도가 맛있어요? 들포도가 맛있어요? 참포도 맛있어요? 들포도 구경을 해봤어요? 들포도, 산에 있는 포도, 주인 없는 포도, 예? 산모로, 산모로. 그렇게 사람도 들 사람은 안 되고 에서는 무슨 사람이요? 들 사람. 여러분은 집 사람이야? 집 사람 집에 있어요? 밖에 나갔대? 그 들과 집을 성경에서 가르쳤는데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그랬죠.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네 뱃속에 두 국민이 전쟁을 하는데 먼저 나온 에서는 들 사람이라서 사냥을 잘하고 늦게 나온 야곱은 집사람이라서 어머니하고 같이 살았다.
그 어머니가 복을 받는데 많이 도와줬어요. 제사도, 제물도 양을 염소 잡아서 갖다 주고, 너는 그 아버지 앞에 축복받고, 우리 친정집에 가서, 장가 가서, 거기서 아들 열둘 나오라 했어요. 그게 야곱의 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 방마당이 덜이거든요. 밖이 덜이요. 방마당은 측량이 안 되고, 성전 안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택해서 접붙여서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만 이 예언의 등불이 필요하고 또 말씀이 필요하지. 불태역자는 소용이 없어요. 걸려 넘어져요. 오히려 막 대적해요. 모세 총회가 가나안에 왜 못 갔습니까? 왜 시내산 앞에 쓰러졌습니까? 시내산에 예수님이 십계명 돌비로 왔는데 안 보여. 그래서 수박만 보여. 참외만. 부추만 보이고 고기만 보이고. 그래서 모세 이렇게 돌을 던졌어요. 사기꾼아. 가나안 복지가 있다더만 허벌판에 어디 있느냐. 이제 거짓말 그만해. 우리는 간다. 한 장관을 세워서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모세야 비켜라. 내가 이 백성을 순식간에 죽여버릴 테니까. 예? 그게 모세가 하나님 이 저주의 땅 애굽에서 건져낸 것을 살리려고 건져냈는데 죽이다니요. 내 이름을 빼보세요. 내 이름을 내가 대신 죽을게요. 아니야. 누구든지 범죄하면 다 지워버리는 거야. 구원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제 모세 같은 예수님 와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아버지 내가 대신 죽을게. 내 동생들 죄를 다 씻어주세요. 그래서 속죄가 된 것입니다. 오지병은 아시죠? 보여드릴까요? 오지병은 병은 병인데 좀 단단합니다. 불에 많이 구워가지고. 그래서 오지병을 뭐 하셨습니까? 기름도 엮고 뭐 집에 쓰잖아요. 옛날에 병. 토기장이 집에 가서 어른들 몇 사람 제사장 데려가서 그 병을 깨버리라. 그렇게 예루살렘이 오지병인데 하나님의 집에 필요한 기름병인데 쓸모없으니 깨버리라. 그래서 여기 하시드문 어귀 곁에 가서 신놈의 땅에 우상을 세웠는데 이것이 이사야 30장 33절에도 지옥의 불이다. 헬라 말은 게헨나인데 불이 펄펄펄 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지옥이 이 땅에 보여줄 때에 바로 흰놈의 아들 땅에 가서 우상 세웠는 것이 하나님은 그것이 생지옥이다. 그게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지옥인데 하와가 따먹었다. 뱀이가 중간에 복덕방 했어요. 복덕방 연결을 시켰어요. 하와하고 선악하고 연결을 뱀이 들의 뱀이 갖다 붙여서 성사를 시켜서 죽었어요. 그 용이 되었으니 뱀이가 그냥 있겠습니까? 하나님 축복을 계속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축복받지 못하게 파괴시키지요. 오늘 프리메이슨이나 에큐메니칼 또 WCC, KNCC 이 혼합종교는 바로 용의 단체입니다. 용의 단체. 그 교회 심판을 말합니다. 3절을 봅시다. 자, 이르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거민이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우상 골짜기에 WCC 골짜기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무로 그것을 듣는 자의 귀가 진동하리니. 귀가 즐거워야 되는데 막 정신이 없어 귀가 막 진동된다. 죽는 형편입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십계명 버렸습니다. 일계명, 이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무슨 형상을 만들거나 거기에 절하지 말라.
나밖에는 신이 없느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거시 말라. 하나님 도전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무릎 꿇고 복종하라. 어디 돌을 던지느냐? 왜 모세를 비방하느냐? 어? 왜 예수에게 돌을 던지느냐? 왜 베드로 바울에게 사도요한에게 돌을 던지느냐? 너희가 뭐 잘했다고? 예수님의 역사를 따라올 것이지.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래서 아담도 예수요. 구약에 사탄과 싸우는 사람 다 예수요. 근데 사천 해보니 안 돼요. 그 종말은 예수님이 직접 하셔. 사람에게 안 맡겨요. 맡겨도 안 되니까 이제 권세를 줘서 맡겨요. 고맙죠? 에? 베드로가 고기도 못 잡는 사람이, 에? 고기 못 잡을 때 예수 만나는 시간입니다. 고기 잘 잡히면요, 예수 필요 없어요. 장사 잘 하면요, 세일 필요 없어요. 장사가 홀딱 망해야 세일이 잘 들어가요. 알았어요? 가정도 고난이 오므로 역사가 있지. 유명한 가정들은요, 그게 최고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 야곱의 집은 이 땅에 나그네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이 땅에 모든 게 재미가 하든 재미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재미 없어요. 그게 복입니다. 그 세상 재미 찾지 마세요. 가져보면 부자 지옥 가요. 세상 재미는 마귀 집인데 재미가 없고, 나그네 야곱의 집이 재미가 있어요. 하늘 복이 내려요. 예수를 통해서. 예?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예수님이 줬어요. 근데 그 지혜를 가지고 마귀한테 이용을 당했어요. 솔로몬 소문이 났어요. 야, 지혜자가 나타났다. 이 세상에 솔로몬 왕 같은 지혜가 없다고 스바 여왕이 고백했어요. 그게 인기가 대단해요. 재판도 잘하고 통치도 잘하고. 근데 하나님께 버렸어요. 타락했어요. 하여튼 이 땅에서 칭찬받고 유명하면요, 문제가 있습니다. 고장납니다. 자, 아모스 6장에 재앙이 멸망받은 사람 누구요? 첫째, 유명한 사람. 유명한 사람은 오늘 KNCC 목사들, WCC 단체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인정 못 받고 핍박받고 쫓겨난 순교자 편은요, 항상 한쪽 귀띠 몰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사랑하신 사람들이에요. 사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이 흰돔의 아들 골짜기 예루살렘입니다. 불결케 하며, 그 깨끗이 못해 영적으로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열조와 유다 왕들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이 다른 신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다른 신이 하나님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다르단 말이에요. 예? 다른 신이 마귀야, 이 마귀. 우상이요. 다른 신. 그래, 분향하며, 분향은 기도입니다. 자,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무지한 피는, 아하스 왕 아들 있잖아요. 므낫세 왕도 아들인데, 아들을 산 채로 제물로 바쳐요. 예? 우리나라도 옛날에 신라에 불교 잘 믿는 사람이 성이 이씨야, 이차돈이 알아요? 내가 그거 보면 내가 머리가 상대 좋아. 국민학교 배웠거든요. 이차돈이가요, 불교 중인데 귀신이 꽉 찼는데 너희들 내 목을 잘라라. 내 목에서 피가 하얗게 되리라 했어요. 배웠죠? 생각납니까? 머리 좋으시네. 이차돈 목을 딱 치니까 흰피가 쫙 올라오는 거예요. 저 마귀도요, 제주부르잖아요. 그게 불교가 정통이라는 거야. 예? 난 안 봤지만 그 거짓말 같아. 어떻게 빨간 피가 하얗게 되겠어요? 응? 거기 역사에서 배웠다니까요, 분명히. 예? 그럼 이런 이적 기사가 나타나도 마귀는 마귀지. 예? 그럼 지금 청황색 말이, 예? 청황, 푸르고 누르고 살고 죽고가 섞었단 말이요. 정황생 말은 지금 58년부터 출발하는데 네 번째인이죠. 네 번째. 응? 네 번째인이 정황생 말이에요. 사망의 그 탄 사람의 이름이 사망이죠. 사망이라는 사람이 정황생을 타고 가는데 그 뒤에 뭐가 따라가요? 천국이요? 음부가. 그러니까 하리하다 이게요.
세상을 주름 잡는다. 최고다. 그 어디로 가느냐? 정황생 말은 지옥으로 가겠다. 지옥으로. 그때 백말은 계속 압박받고 핍박받고 쫓겨나는데 어디로 가냐? 세시대로 가겠다. 세시대로. 그래 이 땅에는 두 길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길, 사망의 길. 그 예루살렘이 지금 넘어져가지고 우상숭배 다른 신을 따라간다. 5절에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바알은 이제 태양신인데 농사하시는 사람은 일본 국기가 뭡니까? 하얀판에 해지요. 태양이지요. 이 땅의 사람은 해를 제일 두루해요. 태양을. 그 태양을 보고 저래래.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요. 바알신. 근데 아방도 사마리아에 장가를 잘못 갔어요. 엣바알의 딸 이세벨 옆에 장가를 갔는데 그 이방 여자인데 드로에. 그럼 이 땅에 이스라엘 집에 여자가 많은데 왜 왕들이 이방 여자한테 장가를 가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알신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고 절을 합니다. 또 그들 선지자를 기릅니다. 850명이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이거 어떡할꼬? 엘리야야, 네가 가서 목 잘라버려. 그 목 잘랐어요. 그리고 목 자르면요, 엘리야야, 우리 집 오느라. 그 불병 타고 갔단 말이죠. 그 여러분도 구름 타고 간다면요, 예? 간대요? 그리고 구름 타러 왔어요? 그 목을 잘라야지. 누구를? WCC 목을 잘라야 되지. 그래서,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분양,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하거나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았고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 받아야 되지 그 영광 딴 데 주면 안 된다 말이죠.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다시는 이곳을, 이곳이 뭐냐, 도벳 사당인데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아주 땅 이름을 바꿔놓겠다. 어떻게?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는 날이 이를 것이라. 그래서 이 열왕기하 23장이 있는데요. 요시아 왕이 격동을 받고 우상을 망치로 다 깨버렸어요. 우상 철폐했어요. 그럼 계시록 16장에 12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도착까지 올 때는 우상 국가 용 잡고 거짓 선지 잡고 그래 아마겟돈 전쟁하러 옵니다. 살륙의 골짜기가 오늘 기독교 협상의 골짜기, 다원론의 골짜기, KNCC 골짜기. 사람들이 모릅니다. 알면 도망가지요. 안 합니다, 알면은. 그 마귀가 얼마나 강교하고 개교를 부립니다. 거짓말을 참말같이 믿게 합니다. 예? 그래서 영적전쟁에서, 하나님이 놔버리면은요. 마귀 밥입니다. 그 예수님이 보낸 종들을 자꾸 욕하면요, 문제가 있습니다. 예? 예수님을 욕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보고 춤뱉으면 안 되겠죠? 지금은 수르바벨 시대입니다. 시대도 잘 몰라요. 베드로 바울 시대 다 지나갔어요. 천국 보고 끝났고, 이제는 다시 연시대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면 이 중앙계단이 꿀맛이 나요. 성경 전체가 이어서 이루어지는데, 이거 모르니까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24장 예수님 땅에서 설교하실 때, 전쟁이 두 번 나도 끝은 아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내 이름 가지고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미혹을 받지 말아라. 그래서 정황세 시대 계시록 9장에 지옥의 문이 열려서 연기가 나와서 해와 공기를 다 덮어버렸다. 그래서 그 연기가 들어오면요, 자꾸 의심이 생겨. 자기는 옳은데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이게 비판이나 봐요. 판단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말이 많아요. 그럼 자기가 떨어져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빠지면 빠진 사람 죽죠 뭐. 시험 받지 말라 했는데도 받는 것은 자기 책임이지. 지금 영적으로
이 산류 골짜기가 시험의 골짜기입니다. 시험 빠지면요, 죽습니다. 재미없습니다. 그 원망, 불평, 얼굴이 색깔이 달라지는데. 은혜가 안 되면 얼굴이 달라져요. 그리고 거울을 자주 보세요. 내 얼굴이 달라졌나? 정상적인가요? 마귀는 우리 몸을 지배할 때요, 흥분을 줍니다. 막 격동을 줍니다. 신경질 납니다. 막 목소리 높아집니다. 말이 많습니다. 그게 사탄 역사라요. 성신 받으면 온유 겸손한 것이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지. 감사는 무슨 감사냐고? 원망 불평하면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런 사람 말 들으면 같이 시험 빠집니다. 주기도 문에 뭐랬겠어요? 시험에 들지 말라 기도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해 예수님께서. 그럼 아담의 가정에 시험에 들었어요. 뱀의 말 듣고 들의 뱀. 들 소리를 조심해. 들 소리. 성경 밖의 소리를 조심해야 돼요. 인간의 생각, 지식, 과학적인 것, 세상 소문, 풍설, 세상 바람 소리 듣지 말라. 야곱의 집에 바람이 들었는데 호세아 12장에 뭐 이렇게 했어요. 에브라임이 뭘 먹었어? 바람을 먹었어. 그래서 기름을 어디 보내? 애굽에. 누가 갖고 왔어요? 아수르하고. 그래서 호세아가 야단 쳤어요. 돌아오라고. 그 14장에 뭐 이렇게 했어요.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면은 하나님 고쳐주신단다. 그래서 13, 14 나오는 거예요. 7절에요. 자, 내가 하나님이 이곳에서, 여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모계를, 모계는 인간의 잘못된 계획, 무효케하여, 무효, 효과가 없다. 그 헛수고했지. 예배도 헛된 예배, 신앙도 헛된 신앙. 우리는 항상 기록되어 시대 이걸 기준 삼아야 됩니다. 내가 기록된 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날마다 상고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기록된 대로 오셨다 가셨는데, 또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이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4장 6절에 했어요. 고린도 전서 4장 6절에 기록한 말씀은 넘어가지 말라고요. 오늘 한국에 넘어갔어요. WCC로 갔다니까요. 그래서 그 대적의 앞과 생명을 찾는 자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바벨론에 보내 그 시체,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예루살렘 사람들이 육체의 건강, 육체의 축복, 장수하고 복받으려고 우상 숭배했더니 반대로 바벨론이 다 잡아갔다. 예? 하나님이 심판했던 것입니다. 이 성으로 놀람과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을 인하여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모욕할 것이며. 그 욕먹는 예루살렘이 됐어요. 영광 돌리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제는 더러워졌어요. 마귀가 와서 막 조롱해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렇게 예루살렘이 들 사람이 됐어요. 마귀 편에. 9절, 그들이 그 대적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곰핍을 당할 때에, 에워싸였죠, 세 번. 사마리아도 세 번. 유다의 예루살렘도 세 번. 마귀 떼들이 고통을 줬어요. 내가 그들로 그 아들의 고기, 자식을 잡아먹어요. 딸의 고기를 먹게 하고, 얼마나 배고프면은, 자식을 잡아먹을까요? 또 각기 친구의 고기를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서에 나와요. 애가서 3장, 4장 보면은, 유순한 여자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요.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럼 이제 예레미야가 여기 예루살렘의 제사장 어른을 몇 사람 데려갑니다. 지금 하나님 계시 받으려고 1절에 그렇죠. 1절에. 근데 그 함께 가는 사람에게 목전에서 눈앞에서 그 오지병을 깨뜨리고, 그 오지병이 잘안 깨집니다. 때려도 힘차게 때려 깨지는데,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렇게 예루살렘 오지병으로 비유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 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수 없나니. 예. 똑같이 만들 수 없어요. 비슷하지만은 또 깨진 거 붙일 수도 없어요.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파하리니 그것을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에 장사하리라. 그 우상 숭배하다가 우상과 같이 장사 지냈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예루살렘 땅에 심판이 왔는데 살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살 길. 다 죽음의 골짜기에 빠졌는데 구원의 줄이 있습니다. 다림줄. 31장 21절에 새일 창조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속에도 선악가지를 흐르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가 우리 진단서인데 피할 수가 없습니다. 환자는 육신의 병원에 가도 진단서 잘 모릅니다. 의사들이 영어로 깔려나가지고 진단서 봐도 어디가 얼마나 고장나도 모르잖아요. 그쪽 관심 좋겠어. 한글로. 누구다 볼수 있도록 자세하게. 그래야 되는데 이것들이 영어만 가지고 쓰니까 진단서 봐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환자는 얼마나 고장 났는지 몇달 살다 죽을지 모르고 의사들끼리만 수군수군하고 그냥 처방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어. 어디가 얼마 이렇게 고장 났다. 이렇게 망가졌다. 이렇게 심판받는다. 그리고 이거 누구 거냐? 예루살렘 우리 거란 말이요. 교회가 이게 잘못됐다. 내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안식 가는 길은 새 언약의 피와 세일의 말씀으로 이제 야곱의 집에 회복이 되는 데는 나혜리가 눈물을 닦고 최후의 소망이 있다고 알려줬잖아요. 최후의 소망이 세일 창조입니다. 이렇게 망가졌기 때문에 그냥 두면은 지옥에 가는데 세일을 역사해서 새 시대 찾아준다는데 뭐 이다 아닙니까? 정통이지. 예? 그래서 1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과 그중 거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으로 도백받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 곧그 집들이 그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이를 성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백단처럼 되리라 하서 타라. 그 예레미야가 뭐 장로들 제사장들 어른들 몇 사람 데려가서 이게 말씀해도 그안 들어요. 소위 종교 지도자들인데 오지병을 깨버려도 당신 왜 그래? 멀쩡한 병을 왜 깨? 그 정도지. 내가 병이란 말이지. 우리가 깨진단 말이지. 못 깨달아요. 왜? 뭐가 없었어요? 성령이 없었어. 그 지금도 그렇습니다. 버림받은 사람은 성령이 없으니까요. 이 성경이 걸려넘어져요. 그런데 택한 사람은 이게 꿀맛이 나요. 아, 내가 이렇게 망하게 됐구나. 내 죄가 이렇게 많은가. 하나님 가르쳐 주니 감사합니다. 아주 하나님 용한 의사입니다. 예? 이 지구촌에 많이 온 의사가 하나님이세요. 그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에게, 모세야,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지? 너희 백성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치료하는 하나님. 말라기 4장에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면 권총 많은 사람이 외양간에 송아지 뛰어나온다 했어요. 구원의 기쁨만 말합니다. 구원의 기쁨. 14절에, 자,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자, 예레미야 바쁩니다. 하나님 대신으로 일하려고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그 지금 교회가요 이 예언대로 저주를 받게 됐어요. 그 첫대 교회가 돼야 되는데 바벨교회가 됐단 말이죠. 회개 못해가지고 세일을 몰라가지고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진노의 날이 와요. 자 이제 재앙은 나팔인데 나팔 네 개는 북쪽에 이루어졌고 다섯 번째 나팔이 세계에 왔는데 56년 됐어요. 여기서 사는 길이 하나님 인이야요. 계시록 9장 4절에 항충이 올라올 때 항충을 못 피합니다. 항충이는 하나님의 입만 보면 도망갑니다. 그래서 껑 잡는 게 매잖아요. 아무리 매가 잘생겨도 껑을 못 잡으면요, 그 매 버립니다. 그 껑을 잘 잡아야 되는데, 마귀를 잡으라고 하나님 종들 보냈더니 마귀하고 손잡고 춤을 추니 하나님이 버려야 되지요. 집에 개가 있잖아요. 대문에 개집이 있잖아요. 개가 삶이 뭐요? 도둑을 지켜야 돼. 근데 개가 뭘 압니까? 누가 도둑놈인지. 그 자기를 자꾸 고개 꺼주고 대접하지만 좋아요. 그 도둑놈이 그 집을 털기 위해서 개를 먼저, 접촉을 해서 개를 삶아야 돼. 그래. 삼겹살 자꾸 사다 구워줘. 그 개가, 그 우리 주인은 맨날 부리밥 먹어주는데 어떤 사람이 고기 주나고 좋아서 정이 들었어.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자꾸 오니까 자꾸 주니까 고기를 주니까 얻어먹고는 저녁에 그 사람 대문 들어도 안 쳐서 왜? 내 잘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날 밤에 다 훔쳐갔어. 응? 훔쳐갔다고요? 오늘 마귀가 목사님들하고 손잡고 평화공존하니까 친해졌어. 응? 그래서 교회를 다 잡아가도 목사들이 입을 다물고 있어. 응? 그게 따부시시 단체요. 다 원래 해놓고도 아니라 했다, 거짓말로. 여기, 백석대학교가 우리나라 큰 대학인데, 거기 최갑종 씨가 총장이요. 근데 그 사람이 WCC를 자꾸 나쁘다 해서 자기가 한 2년 동안 연구를 했더니 찾았대, 답을 찾았대. 뭐냐? 이거는 다원주의가 아니고 포용주의더라. 포용은 뭐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약한 사람 안아주는 게 포용이거든요. 포용. 틀렸습니다. 다원주의는 포용주의가 아닙니다. 질이 다릅니다. 다른 신이 와서 손을 잡았습니다. 협상입니다. 그럼 하와가 뱀을 따라갈 때 하와가 사랑이 많아서 뱀을 안아줬습니까? 도와줬습니까? 뱀한테 당한 거지. 예? 당했잖아요. 속았잖아요. 그러면은 인류 타락론에 대해서 누가 잘못했느냐? 하와가 잘못 안 했느냐? 포용주의냐? 틀렸잖아요. 그럼 기독교가 WCC 오면 오지 말라 해야 되는데, 그들 김삼만 목사 또 WCC 이제 10차 총회 진행하고 하는 말이 100년 동안 올 수 없는 이런 총회를 우리 한국에서 했다는 거죠. 자랑 삼아서, 아이고. 틀렸어요. 그렇게 솔로몬 성전이 지구에 하나밖에 없는데, 에덴 동산이 동방에, 하나님이 직접 만든 동산을 뱀이가 잡아먹었다면은 그 뱀이 용이 됐는데 6천년 동안 용이 쇠사슬을 아직 안 묶었어요. 묶어야 되는데 묶을 때까지는 지 사명하는 거예요. 그 이 땅에 마귀 꽉 찼어요.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그 행동이 보여요. 마귀 행동이. 그래서 협상주의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 순교자 편에는 성령 역사인데 진리를 위해 목숨 바쳤다. 그래서 왕이 되는 거예요. 15절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그 70년 잡혀갑니다. 이는 그 목을 곧게 하여 목이 고다했어. 그래서 이사야 48장에는 야곱의 교훈이 뭐요? 우리 목이 무쇠라 했어요. 이마는 노시라 했어요. 무쇠는
굽혀지지 않아요. 부러지지.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하소타라. 우리 인간들이 근본 이거예요. 선악과 먹고 쓸모없는 폐물 인간이에요. 폐역이에요.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 사랑을 쏟아부어서 이제 진짜 야곱을 만들이 다시 창조. 그래서 신창조가 영원 창조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예수 안에서 이전에 4천년 동안 무고 빠진 선악가지를 뽑아내고 그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또 우리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 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 했어요. 그게 중생입니다. 우리 그 사람은 선악과 법에 따라 늙어 쪼글쪼글 죽어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면 속은 천국이 와서 빨리빨리 가자 천국 가자 그래서 천국 데려가요. 그게 중생 영혼구원이고 그 다음 그 사람이 자꾸 후패 썩어지니까 계시록 11장에서 야 청량 받고 증거 마치고 죽었다가 그다음 변화 받고 생기 받고 하늘에서 만나자 이것이 육체 구원이에요. 그 아랫게 어떤 집사가 목사님 다 장로교 집사인데요. 그 목사님 계시록 강의책 보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뭐 그렇게 놀랐습니까? 나 나이는 얼마 안 되지만은 교회 다녀도 육체 구원이라는 말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육체 구원에 대해서. 예? 여러분들 여기 오기 전에 육체 구원 바라봤어요? 몰랐죠? 몰랐죠? 히브리 9장에 분명히 바울은 사람이 한 번 나다 죽는 건 장한 것이니 한 번 나다 죽어야 된다. 그것만 가르쳐주지. 28절에 다시 오실 때 죄와 상은 없으면 주님 만난다는 설교 안 해요. 27절만 하고. 예? 그게 은혜 시대 성경은 사도들이 맡아서 해야 되고 환난 시대는 손대면 안 되지. 남의 사명을 손대면 안 되지요. 예수님도 은혜만 읽고 책을 덮었지 재림 때 당신의 사명이지만은 아직도 은혜도 다 안 받았는데 미리 말하면 안 되잖아요. 법이란 것은 쓸 때 써야 되지 함부로 법을 잘못 쓰면 악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꺼번에 다 이루는 게 아니고 때를 따라서 한 가지 한 가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집을 다섯 번 갔다 여섯 번째 여섯 개 갔잖아요. 그게 법을 갖춘 거죠. 요한복음 4장에 7대 법을 갖춘 거예요. 그거 아직도 아는 목사님 없어요. 만날 요한복음 4장에서 가면요. 너 남편 다섯 명이지. 첫 번째는 김서방, 박서방, 최서방이지. 큰 소리 하거든요. 그 다음 20장은요. 우리 갈 길인데 파수꾼의 시련 역사입니다.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 주님이 끌고 가게 되고 강권으로 갑니다. 파수꾼의 시련과 역사 그 미가서 7장도 똑같은 거 이사 29장도 예루살렘 역사 어떤 역사냐 제사장 임베리 아들 바수울은 여호와의 집 유사장이라 그 시대 제사장 담당 담권이지만 당번 그가 예레미야의 이 말 예언함을 들은지라 예레미야가 오줌을 깨고 예루살렘 망한다 하니 들었고는 이에 바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려 이 나쁜 놈아 너 왜 자꾸 예루살렘 공격하는 거야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인문에 있는 착고에 채웠더니 아니 예언을 전했더니 환영을 하지 않고 배척을 당했어 예수님도 우리도 그래 다음날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착고에서 놓아주며 겁이 났던가 보지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야 여호와께서 말이야 네 이름을 바수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밉사빔이라 하시는 이름을 고쳐줬어요. 저주 이름이에요. 그 일본 뭐요? 마골 밉사빔 뜻이 뭐요? 사방으로 두려움을 당한다. 너 하나님 종이냐? 너 제사장 유사장이냐? 그 마태 27장에 예수님이 잡혀갈 때도 장도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였단 말이죠. 언제든지 마귀는요 유명한 사람 들었어. 우두머리 지도자 4절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이 영적 전쟁입니다.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 원수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네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그 거짓 선지니께 거짓 제사장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이게 핵심적인 예언입니다. 자, 예루살렘이 쓸모가 없어. 쓸모가 없어. 다 변질돼서 그렇게 갖다 버리고 다시 싹을 내서 술이 나와야 돼. 수르바벨이 되고 오는데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의 모든 부와 이런 사람들이요, 시험에 빠지면요, 돈이 눈을 막아서 돈밖에 안 보입니다. 부가 뭐요? 이 부자 부자요. 그래서 이 땅에 오복을 말하는 사람들은 다섯 가지 복이 뭐요? 내 손가락 봐요. 손가락 다섯 개지요? 막 여섯 개 아니야? 다섯 개야? 그, 첫째, 이게 제일 엄지지? 부자. 부자가 복이래. 하나님은 부자가 복 아니래,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 볼까,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 또, 기하신 몸이 오셨네. 자, 틀렸다. 제일 처음에 목숨 숫자, 오래 사는 다남자, 아들 많은 거. 그 다섯 번째 뭐요? 부부가 같이 죽어야 돼. 고종명. 명을 같이 해. 깨하고 죽어야 돼. 고종명. 그게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는 오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팔복을 말씀했지. 그 부가 복이 아니에요. 부가 복이라면요, 빨리 돈 벌어 부자 돼야 돼요. 그럼 순복음 교회는 그 교인들이 부자가 많아요. 그말할 만해. 우리 순복음 오면은 하나님 부자 되게 한다는 거지요. 그때 조 목사님 고소당했던데요. 그왜 목사님이 법에 고소당해 가야 되냐. 그 말이 많아요. 큰 교회가 말이 많아 지금. 자,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기물과 모든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붙이리니. 바벨론이 거지 잡으러 가요? 부자 잡으러 가요? 응? 아, 공산당이 부자 잡아먹었지요? 나팔 네 개로. 그럼 다섯 번째 나팔이 세개 덮였는데 거짓말이 부자가 잡혀갑니다. 유물 사가이라는 것은 물질을 똑같이 나눠 먹는 주의라요. 그게 공산주의, 공산. 공자가 한 가지 공자요. 모든 이 땅의 산업을 똑같이 나눠서 먹자는 거예요. 그게 사회주의예요. 예? 그 우리나라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들이 사회주의를 펼쳤는데 부자들 집큰 사람들 종토세, 종부세 내라. 세금을 많이 매겨. 부자들 돈을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 돼. 그게 뭐냐면 기초생활 대책이라. 예? 아무 일안 해도요, 한 달에 40만 나와. 가만 놀아도 40만이면 한달살수 있지. 그죠? 김밥 40개 사면 하루 한개 먹으면 되잖아. 그 먹고 살려준다, 국가에서. 그게 사회주의란 말이에요. 자,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그 부자가 잡힌단 말이죠. 그래도 더 좋단 말이야. 왜? 죽는데 1등이라. 예?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가르쳤어요? 은가겜이 누 것이래. 당신 것이래. 그못 믿어. 믿으세요? 믿으시냐고요?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선악과 때문에. 그래,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고침 받아야 돼. 믿으시라고. 안 고치면 안 믿어져. 예? 다른 방법 없어요. 부자가 복이라면요, 우리는 복못 받았어요. 부자 아니잖아. 예? 아유. 여러분 집 팔면 몇억 받아? 그게 돈이요? 그 부자는 마음이 만족하단 말이에요. 그 우리 세상에 그것이 만족이 없어요. 그 예수님도 나는 이 세상에 방앗간도 없다. 창조자께서 왜그 말했으냐? 이 땅은 졸음산 땅이지 잠깬 사람 것 아니다 이 말이야. 조는 사람은 이 땅의 주인이요. 예? 흑암에 빠져서 마귀 편에서 이 땅은 없어집니다. 불탑니다. 소돔 고모라 같이 불탈 미리 보여줬어요. 근데 불탈 돈이 뭐 부자가 복입니까? 근데 예루살렘은 부자가 복이라고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생각밖에 바벨론이 다 잡아갔다고요. 이것이 심판이란 말이죠. 이걸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는 어떤 사람이라 했어? 뭐라 했어? 무슨 근혜? 근혜라 했어? 나그네. 너희는 나그네. 나그네면 집이 없어요. 그냥 돌아다니는 거야. 돌아다녀. 나그네 인생길. 응? 근데 나는 부자라 하면요.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요. 6절, 바수우라. 자, 예레미야를 때렸거든. 바수우라. 너와 네 집에 거하는 모든 자가 포로 되어 옮겨오리. 누굴 때렸어? 하나님의 종을 때렸어. 지금도 스룹바벨 받고 욕하면요. 이런 사람이에요. 바수울이 되는 거예요. 욕하지 마세요. 스룹바벨 누구지 마지만은 욕하지 마세요. 욕하면 끌려가. 하나님은 주고 싶어 사랑으로. 그 예수를 보내도 사람들이 예수를 안 따라가는데. 예수가 뭐 잘못했어요? 뭐, 예수가 문둥이요? 왜 춤을 뱉어? 응? 그게 귀신은 예수를 대적한 게 귀신이요. 그 모세를 누가 대적했어요? 사촌 고라당들이. 온갖 당을 지었어. 응? 아, 민수기 심장 어제 읽어봤잖아요. 응? 그 출애굽이 우리 거울이에요. 그 망할 사람은 말이 많아요. 불평, 원망이 많고.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은요, 감사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자,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이 찬송 부르면은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나 같은 죄인이. 그런데 나 같은 의인인데, 나는 의인인데 왜 자꾸 야단쳐? 왜내 도인데 자꾸 니 도력해? 하나님, 하나님, 내가 버린 도인데 왜 당신 도력합니까? 하나님, 뭐 틀렸네요. 그게 바로 하나님 원망하는 죄란 말이죠. 하나님, 우리 복주렸고, 야, 이 땅에 거너 가졌으면 큰일 나니까 불타니까 다 하늘에 바쳐. 하나님, 너를 위해서 네 보물 땅에 쌓아두지만 하늘에 보좌에다 올리란 거예요. 그게 마태 6장 19절이죠. 예수님 설교죠. 그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어. 그못 믿으니까 이제 만족이 없는 거예요.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질이 나와서 그 사람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수우리가 예레미야를 때리다가 저주받았는데, 시대마다 하나님은 종이 있어요. 그 종을 따라가야 되지. 그 종을 때리면 안 된다고요. 그 때리는 사람은 가짜고, 그 이사 8장에, 이사 두 자들이 이름이 뭐 여덟 글자지, 여덟 글자. 그, 마헬, 샬렐, 하스바스 시대가 왔는데, 그 모르면요, 떨어지는 거예요. 걸려 넘어져. 걸리면 안 됩니다.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꿀맛이 나야 되고, 우리 살 길이 애굽 땅 중앙계단 한 구원자로 통해서 복이 내리는데, 복을 받는 통로요. 사람들이 복을 원하지만 복받는 방법 몰라가지고 못 받잖아요. 아브라함 집 복을 받으려면요, 예수께 접붙어야 되고, 예수가 세운 제단에 와서 말씀 들어야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 애굽 땅 중앙제단의 축복이 뭐냐? 다시 예언이에요, 다시 예언. 예언서를 그대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읽고 듣고. 그럼 인정해야 되지.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건안 맞으니까 나 맞는 것만 따라갈 거야. 그 네가 하나님이냐? 틀렸잖아요. 우리는 옳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 계수요. 근데 사는 방법이 있어요. 고침받으면 돼. 개조받으면 돼, 개조. 응. 그래서 6절에, 바수우라, 너와 네 집에 거하는 모든 자가 포로 되어 옮기우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려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네게 거짓 예언을 하여 들린 네 모든 친구도 일반이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보세요. 조롱거리. 하나님의 종은 마귀로부터 공격받아 조롱이 되고, 마귀는 큰 소리치고, 내일 죽을지라도 큰 소리치고,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예? 하나님의 종이 조롱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조롱 받아야 돼? 마귀가 사명이 그거예요. 조롱하는 사명이. 이 성경만의 길입니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예레미야 속으로 아이 못하겠네 진짜 하나님 일하고 욕먹고 그래서 막 포기하려고 했더니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 성령의 불입니다.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야 예레미야 답답해 고소해. 법에 가자 고소하자.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친한 벗도 예레미야 친구 아나도 사람 제사장들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예레미야 망하기를 기다려. 예레미야 저 예언 못하게 죽었으면 좋겠다.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자기가 유혹받았는데 하나님 종이 유혹받겠어요? 그를 이기여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의 구원 가져온 예레미야가 예루살렘과 원수가 돼서 잘못됐잖아요. 응?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거로 임마니엘 역사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누구 함께 합니까? 스룹바벨 그 도량을 맺겠지. 믿을만 하니까. 머리돌도 다림줄도 맺겠지.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 지바람에 넘어집니다. 시험에 빠졌어요.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함으로 큰 수욕을 당하오리니 그 수욕은 영영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그 예레미야 기준입니다. 그 세일이 기준입니다. 세일 창조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자기를 부인하고 맞춰 붙어야 됩니다.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하나님은 공이기 때문에 흔들어보고 흔들어보고 복주지 그냥 안 줍니다. 예? 대추나무 예 어떤 놈을 묶어놔야 된대? 어? 염소를 염소는 성질이 급해서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뺑뺑 돌아다녀. 묶어놓으면 그 대추나무가 어떤 놈이 나를 흔드는 거야? 그래 안 죽으려고 뿌리가 깊이 들어가. 그래서 대추나무가 가을에 열매를 맺지 괴롭고 고통을 줘야 대추나무는 영양가가 많으면요 땅이 좋으면요 잎이 그만 꼬불꼬불 꼭 파마하는 머리 같아. 그 문둥병이라 대추나무 문둥병인데 이놈을 괴롭혀야 이놈이 이제 나무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겁니다. 대추나무에는 염소를 묶어야 된다. 그럼 바꿔 말하면은 교회는 예루살렘에는 마귀를 보내서 흔들어야 된다. 그래야 정신 차려서 하나님 바라보지. 교회가 마귀가 안 들어오면은 세상만 보고 세상 바벨라가 돼버린다.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고 뭘 만들었어요? 둘의 뱀을 만들었어요. 그 뱀과 전쟁이 교회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해요. 예수님도 땅에 세 번 시험 받았지요. 마태사장에서 마귀가 와 시험했지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요? 이 돌멩이 떡 만들어 먹어봐. 그때 예수님이 알았어 돌멩이를 떡따라 해서요? 아니야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말씀 사지. 그 말씀으로 이겼다고요. 그럼 지금도 우리 주변에 시험이 와요. 야 너 잘났다 최고다 하면요 시끄럽다. 나는 죄인 것을 이렇게 했는데 내가 잘나는가 봐. 그럼 넘어졌어. 시험에 빠졌다고요.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자 하나님 우리 외모 안 보고 중심 봅니다. 오늘 아침에 내 중심이 정말 말씀과 같이 가는지 반대로 가는지.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 적 지금도 아뢰입니까? 하나님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했으리까 그기도 합니까? 그럼 다림질 주지요. 하나님 나는 다 됐는데요 필요 없어 하면 시험에 빠진 거예요.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보수는 원수 갚는 거예요. 신의 날에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 세일을 고하고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 70곡 세일 성가가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가난이 문제요. 마음이 가난하고 땅의 걸 다 버리고 오직 동방역사만 말씀만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한다고 말이죠. 그러면 이 세상 없어지면요 새하늘 새 땅 준대요. 그게 복이죠. 그 이 땅에 다 가져도 불탈 때 불타면 무슨 복입니까? 저주지. 그런데 결론으로 자 20장 결론이 예레미야가 혼자 핍박, 고독, 원망 이렇게 죽을 고비가 왔어요. 그렇게 선악 까먹은 후손들이 다 마음이 똑같잖아요. 그 은혜 받아도 하나님이 들었어도 본질이 있잖아요. 그렇게 예레미야가 솔직히 말합니다. 나 세상에 태어나기 후회스럽다. 생일이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이 말이 뭔 말이야? 내가 죽어서 태어났다면 좋겠다.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그게 아들 낳는데 죽었더라. 그 죽음이 좋다는 거지. 살아보니 욕망 먹고 핍박받고 이렇게 어렵다는 거죠. 그럼 예레미야 마음을 좀 알아줘야 되죠? 예? 그럼 우리 마음이 예레미야 마음 돼야 돼요. 세상에 나갈 곳이 없어. 친구가 없어. 다 욕을 해 반대하지 말라고.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네가 생남하였다 하여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세상에는 생남이 좋지 생녀가 좋지 않아. 딸로 타면요 옛날에는요 참 쫓겨나게 생겨서 딸만 놓으면 쫓겨나. 예? 그 요즘은 세상에 맞다리였어. 요즘은 딸이 훨씬 더 좋대. 딸라만 생기지 않죠. 아들로만 생일 안 한다 캐냐. 예? 그렇게 아들이 땅에 떨어졌다 캐. 세상이 바뀌어졌어. 그래.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해파하시고 후회치 않으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게 예레미야 앞에 캄캄해. 혼자 있는데 친구도 없고 가까운 사람도 막 고소하락하고 막 찌르고 고통을 줘요. 그로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예레미야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한테 아들 낳는데 생남 축하가 아니고 지어주고 왔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종인데 사탄이가 공격하니 가정이 막 망가지고 고통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 지금 스룹바벨 가정도 그렇게 돼야 되지? 예? 꽃노래가 꽃이 피고 화려하면 반대쪽이라. 예? 알았어요? 그래서 슬프다 아리엘 필경들을 괴롭혀서 하여튼 망신도 당하고 더럽게도 되고 개껍데기 구우면요 바짝 오므라져가지고요 작아져요. 알았어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17절 이는 그가 나의 나를 태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세상 보낼 때에 대선지로 보냈는데 1장 6절 그랬죠. 열방의 선지예요. 근데 왜 길이 이렇게 협착하고 왜 힘들어 왜 고통스러워. 태해서 죽이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의미로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하셨으며 그 배로 어머니 배에서 나왔잖아요. 항상 부르게 하지 아니한 영고로다. 이것이 할 말입니까? 어머니를 욕 보이시오? 어머니 왜 나 낳았어요? 왜 나를 낳냐고요? 어머니 뱃속에 항상 품고 있죠. 그럴 수 있습니까? 뱃속에 열 달만 사고 나와야 되지. 나보니까 피팡만 눈물만 나는 생활. 밤낮으로 고통받고 밤낮으로 울고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면 욕먹고 그것이 왕권 받는 길이라 그 말이지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이거 정토입니다. 고생 슬픔 당하는 겁니다. 지금 안 당하면 가짜입니다. 예? 그럼 WCC 목사들이 고통받아요? 환영받지. 대환영이죠. 그 순교자는 언제든지 잡혀가 옥에가 매맞아 죽어. 그 마귀 때는 항상 마귀 때니까 춤을 추고 승리해요. 근데 그 승리는
나중에 실패로 끝나요. 그게 목 잘린 사람이 1차 부활이지, 남을 목 자른 사람은 2차 부활에 부활해서 불못 지옥 간다고요. 둘째 사망. 예? 자,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게 죽음이 갈라지는데, 예. 맞아 죽으면은 첫째 부활, 때려 죽으면은 둘째 부활에 둘째 사망 받아요. 무서워요. 가인이 어디 가요? 가인.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요. 그 둘째 사망, 둘째 사망, 둘째 부활.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태어났는데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수족으로 보내는 고, 이 고쪽아 주님 올 때까지 가야 돼요. 고, 끝이 안 났어. 수욕이 뭐요? 부끄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새 언약 새 일을 외치던 옛날 선지 예레미야가 그 생애가 한 40년 주님을 했는데 고통과 수욕을 당했어. 그러면 이 말 이루어질 때 쓰이는 종들도 예수님과 제자들도 우리도 이렇게 고통과 수욕을 당하는 괴로운 일이 슬프다 아니에 필경 괴롭혀서 선하신 모략으로 하나님이 알곡을 다시 골라 감춰놓고 모략적으로 마귀 알까봐 비밀로 하나님 비밀이요 그래서 세실에 가서 영생 복락 누리고 불택자 마귀들은 때도 모르고 하늘 비밀도 모르고 마귀한테 끌려가서 시큰 악을 행하다가 마귀 따라 지옥 간다 그 말이죠. 그 마치 봅시다. 7장 성가 부릅시다. 보좌 위에 계신 여호와여 우리들은 무릎 꿇어 경배합니다. 나의 사정 나보다 더 아시고 나를 아껴 보호할 줄 믿고 가렵니다. 무소불능 하신 나래 밑에 나는 승리할 줄 믿고 가렵니다. 주의 천사같이 해 주옵소서. 보좌 우편 계신 주 예수여 우리들은 대응기도 믿고 갑니다. 나의 부족 아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여 주신 대로 될 줄 믿습니다. 무소불능 하신 나래 밑에 나는 승리할 줄 믿고 가렵니다. 주의 천사같이 해 주옵소서.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의 완전 역사 우리 위에 부어줍소서. 나는 약해 못할 줄 아시옵고 내게 완전 역사 줄 믿고 가렵니다. 무소불능 하신 나래 밑에 나는 승리할 줄 믿고 가렵니다. 주의 천사같이 해 주옵소서. 보좌에서 오는 세세왕권 행함 따라
주실 줄을 믿고 갑니다. 나는 충성할 수가 없사오나 내게 싸울 무장질 줄 믿고 가렵니다. 무소불능하신 나래 밑에 나는 승리할 줄 믿고 가렵니다. 주의 천사같이 해 주옵소서. 감사 현금 장혜숙 집사님 받으셨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영광을 받으시려고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계획 안에서 여기까지 이루셨나이다. 인간들은 모르지만은 아버지 선하신 모략으로 큰 긍휼과 자비로 사랑으로 이 일을 행하시나이다. 복중의 야곱을 택했으니 뭘 알겠나이까. 아버지 뜻대로 인도하시고 구원을 주셨나이다. 감사 무지하옵나이다. 이제 이 세상의 화려한 바벨론이 소돔성이 불타듯이 일시간에 아마겟돈에 불타버리면은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하늘도 새하늘, 땅도 새 땅, 사람도 새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서 천인안식을 주시고 무궁세까지 이루시 되었나이다. 이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사오니 마귀는 공격하고 사명적으로 핍박하고 예레미야가 긍지에 몰려서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하는 식으로 고난이 많이 왔지만은 그 길 가니 그 길만이 왕권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 걸 이 아침 알았나이다. 우리 사방에서 우리를 욕하고 반대하는 마귀떼들이 공격해도 감사하며 참고 견디며 결국은 3일만 죽어야 되겠사오니 죽음의 길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장희숙 집사님 감사금 바쳤습니다. 세상에 감사할 일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감사의 사건들이 깨닫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생 복락을 누리며 고통과 괴로움이 와도 주님 가신 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남은 첫째 가정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관해 주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변론도 주시고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